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2차 민중총궐기가 열리는 오늘 서울 광화문에 평화의 꽃길이 열립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어제 제5차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남동우 기자가 전합니다. 갇힌 종교인 평화연대는 오늘 오후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과격 진압 과격 시위의 악순환을 끊고 민중총궐기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평화의 꽃길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광화문에서 진행될 평화의 꽃길 기도회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일 저희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은 광화문 파이낸스 센터 앞에 평화지대 평화의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종교인 평화연대는 불교, 개신교, 성공회, 천도교, 원불교 등 5대 종교 14개 단체로 구성됐습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 천도교 청년회, 원불교 사회개벽 교무단 등 300여 명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종교인들은 기도회에서 위헌적 차벽 설치 반대와 안전한 집회 및 행진 보장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종교인들은 위헌적 차벽 설치 중단과 집회 및 행진 자유 보장, 집회 참가자와 경찰의 폭력 중단, 백남기 씨 폭력 진압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이어 종교인들은 평화를 위한 기도와 노래, 꽃길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그곳 평화의 꽃길에서 각 종교의 성직자와 신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와 명상을 하며 평화로운 시위 문화를 일구겠습니다. 나로부터 평화가 되기를 원하는 시민들께서는 꽃 한 송이를 들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참가자가 2, 3중으로 원을 만들어 손을 잡고 침묵 기도나 명상을 하는 것으로 기도회가 끝납니다. 이후 불교계는 보신각에서 평화의 기도를 하고 백남기 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대 병원에서 쾌유를 기원하는 마무리 기도로 회향합니다. 내일 집회는 이러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과격 시위, 과잉 진압의 악순환을 끊고 우리 사회에서 평화로운 시위 문화가 시작되는 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종교인들의 기도회가 오늘 집회를 평화적으로 이끌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